구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 문헌이고요. 저자 미성 1800년대 초엽입니다. 그리고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고사신서 서명 1771년 임원 16기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이렇게 네 권이 구슬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고요. 무술주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이렇게 노인에게 더욱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해서 술을 빚어 14일간 익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사신서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네, 조리법입니다. 이렇게 찹쌀 세 마리를 줘서 익힌다 해서 4, 14일이 지나 술이 익으면 거른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임원 16기 보양지에 나와 있는 요술주입니다. 다른 말로 계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네, 조리법입니다. 네, 이것으로 무술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